아, 비가 자전거 타는 중이었는데요. 여기가 양평 시내예요. 이쪽으로 쭉더 들어가면 양평 시내고요. 이게 이제 남한강이죠, 남한강. 한강변이에요. 원래는 여기 백사장 있고 그러던 곳인데,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동국의 그날. 6.25 학살당한 영령의 명복을 빌며, 이렇게 해가지고, 양민학살 현장이에요, 여기가. 이게 뭐냐면은,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여기 점령한 거죠? 점령지인데, 그때, 북한의 부역을 안 하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반대 행위를 한 거지, 북한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발생하니까 이 지역이 다시 수복이 되잖아요. 뭐라 써있나 볼까요, 잠깐? 북한은 6월 25일 남침,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9월에 양평 대학살, 600명을 죽창으로 찌르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불태워가지고 백사장에서 여기서 해서 여기다가 그냥 버렸다는 거지. 여기다가. 이게 보면은 이런 학살 지역은 이런 산속이나 바닷가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데다가 막 해서 원래 구덩이 파고 파묻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해서 물에다 버려버리는 거야. 물고기 밥 되라고 하는 거지. 이야, 진짜. 어우, 아유,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던 장소예요. 아,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지역에서 한꺼번에 통곡을, 정말 슬프죠, 슬퍼. 근데 전쟁이라는 게, 이게 진짜 황당한 건 뭐냐면은, 그리고 수복이 됐잖아요? 수복이 됐는데, 수복이 됐으니까, 그 당시 또 이제, 북한에 부역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보복행위가 발생하는 거지. 이거, 여기서 600명 죽인 거는, 여기서 한꺼번에 죽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꺼번에 죽였는데, 그 다음에는 700명을 더 죽여. 그거는 이제, 국군이 직접 죽이기도 하고요. 무슨, 조직 있잖아요. 방공조직. 이런 거에서, 아니면 경찰.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거는 양평 지역의 전역에서 발생을 해요, 전역에서. 그래서, 한 700명, 토탈에서 한 1300명 정도가 이 양평 지역에서, 6.25 당시 바로 그 해에요, 그 해. 와, 정말. 전쟁의 참상은 진짜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북한하고, 뭐, 만만해, 씨, 한번 붙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 전쟁이 발생하면은, 우리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봤잖아요. 절대 전쟁은 평화를 이길 수가 없어. 당연히 평화는, 평화를 이제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법은 뭐 힘의 논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교적인 해결이 제일이죠, 당연히. 강대강으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실수로 해서 잘못해서 폭탄이라도 핵폭탄 버튼이라도 눌러봐. 얼마나 참상이 발생하겠어요. 이런 그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장소예요, 여기. 지난번에 국토정주 6.33을 할 때, 학생들 와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나면서 제가 그 인지를 했고, 그때는 이제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을 못 봤고, 오늘은 이제 거꾸로 돌다 보니까, 일부러 여기 와서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우와, 여기 진짜. 70년 전인데, 여기서 600명을 총살하고, 와, 그리고 또그 반대급부로 또, 아휴. 아유, 아유, 나 진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